월급 200만 원을 받으며 4년 만에 1억을 모아 화제가 됐던 여성이 이번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24살의 아파트 당첨입니다. 돈을 모으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했던 곽지연 씨가 최근에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는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첫 번째 도전했는데 덜컥 당첨됐다면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며 기뻐했습니다. 19살 때부터 일을 해온 곽 씨는 24살에 1억을 모았는데 식비로 한 달에 8,400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앱에 영수증을 등록하면 주는 포인트를 모아 식재료를 사거나 신규 회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외식을 했고 생수 대신 차를 우려 먹으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경품으로 받은 생수는 중고거래로 팔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화병과 엄마의 알코올 의존증으로 철이 너무 빨리 들어버렸고 온전히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대부분 걸어다니고 가계부 쓰기, 통장 쪼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아껴 결국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룬 겁니다. 누리꾼들은 힘들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을 쟁취하는 모습 대단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이에 맞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